안녕하세요. 한글은 마님입니다. 어느새 김장철이 됐네요. 김치 맛있게 담그셨나요? 예전에는 집에서 100포기, 200포기 직접 다듬고 절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절임 배추가 있어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20kg 하면 봄이 올 때까지 먹고 겉절이 담가 먹어요. 김치 요리를 자주 해 먹거든요. 좀 버리는 거야? 아니, 나중에 다쓸 거야. 이따 보여줄 거야. 절임 배추도 꼭 배추 사이사이를 벌려서 두 번씩 헹구어 주세요. 거품은 왜 나는 거야? 소금. 작은 잎한개 따서 간도 보시고, 짜지 않아야 속을 만들 때 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소쿠리에 엎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동안 다른 준비를 할 거예요. 찹쌀풀로 하셔도 되고, 저는 밀가루풀이 더 좋더라고요. 김장은 재료 손질하는 게 일이 많죠. 특히 다발문은 무겁고 커서 너무 힘들어요. 여럿이 같이 하면 금방 할수 있죠. 마늘과 생강은 바로 다져서 하면 김치 맛을 더 맛있게 하죠. 그래서 저는 마늘과 생강을 직접 까고 다져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갓은 안 넣고 쪽파만 넣었어요. 비싼 것도 있지만. 무가 너무 커서 잡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반을 잘랐어요. 채칼로 하면 금방 하니까 조금만 힘내면 돼요. 그동안 김치를 담그면서 알게 된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넣는다고 무조건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김치는 무르지 않고 맛있게 숙성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채 썰고 남은 무는 김치통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한달 후에 김치 꺼내면서 무도 한두 개씩 꺼내서 썰어 먹으면 시원하고 입맛이 살아나요.
새우젓. 양파청, 액젓, 고춧가루, 풀. 저는 단맛을 양파청으로 내요. 가을무는 달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안 넣어도 맛있게 익어요. 고춧가루가 매운 고춧가루인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액젓 좀 더 넣으려고. 저 모두 넣는 거야? 있다고. 색깔이 엄청 빨갛죠?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나중에 김치 요리를 해 먹을 때 찌개나 전이나 볶음을 할 때 고춧가루를 추가하지 않아도 색깔이 나오게 하려고요. 단 게 더 필요해 아니면? 단 거는 필요 없어. 짠 거. 맛있게 익었을 때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잖아요.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찜, 김치볶음밥. 너무 많죠. 벌써 먹고 싶어지네요.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주고 한 달만 기다리면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를 맛볼 수 있어요. 꼭 있어야 할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었지만 맛은 풍부합니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육이에요. 새우젓에 찍어서 김치와 싸먹으니 정말 맛있네요. 오늘의 한 그릇 김장김치입니다. 고생했어. 올해도 맛있는 김장 하세요.